알함브라 궁전을 구경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연 20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여서 일일 입장객을 7,600명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아, 들어가는 길부터 아주 그 정원도 잘 갖고 놓고요. 이런 모습은 제가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그런 정원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왕궁 입구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조용한 관람과 문화재 손상 방지를 위해 30분 간격으로 출입 인원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권이 있어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Well, we've heard a lot about it and apparently it's beautiful, so we want to see what it's like and we'd like to see. Well, actually, we are traveling around Spain and from Barcelona to Madrid and now to Granada. And because this is a famous sightseeing spot for Granada, so we're coming here. 드디어 알함브라 궁전에 입장했는데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왕의 집무실이었던 메수하르 궁전입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가장 오래된 궁으로서 이곳에서 왕은 행정 업무를 보고 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벽면에는 언뜻 보면 소박해 보이지만 색색의 타일을 손마디 크기로 쪼갠 뒤 정교하게 붙여놓은 스페인 특유의 타일 아술레우스가 방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네요. 메수하르 궁전 건너에는 황금의 방이 있는데요. 왕을 아련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기다리던 곳이었습니다. 정교한 조각과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이 방은 왕을 찾아온 이들에게 만남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시 그라나다 왕국의 위엄을 강조하고 또 과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왕을 접견하러 온 각국의 대사들이 이곳에 머물러서 대기하면서 왕을 기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시다시피 화려한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앉아서 각국의 대사들은 왕을 접견하기 전에 그 약간 기가 죽어서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금의 방을 나와 또 다른 알함브라의 아름다움을 찾아갔습니다. 발길을 멈추게 만든 것은 환상적인 모습의 아라야네스 정원입니다. 이슬람 건축, 특히 알함브라 궁전 건축 당시 가장 신경을 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원인데요. 6km나 떨어진 네바다 산맥에서 물을 끌어와 사시사철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사막에서 온 사신들은 이 정원에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는 여기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들은 마치 오아시스 나무처럼 형상화시킨 것이고요. 사실 이슬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빛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막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의 모습은 빛의 방향과 세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보이는데요. 그 신비감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재현했다는 극찬이 쏟아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타지마할의 모델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왕이 각국의 내빈과 사신들을 접견하던 대사의 방입니다. 아치형 창과 황금빛 벽면을 가득 뒤덮고 있는 이슬람 문양들이 방의 웅장함을 더했는데요. 높은 천장을 통해 들어온 빛은 사신들의 얼굴을 밝혀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슬람 왕국의 위엄을 자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알함브라 궁전은 물론 그라나다를 카톨릭 공동왕에게 넘겨준 곳이기도 합니다. 원래 건축이라는 건 시대 정신의 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을 화려하고 이렇게 큰 것으로 시각화시키고 상징화하려는 그런 욕망이 잘 드러난 그런 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사의 방에서 나와 향한 곳은 알함브라 궁전의 화려함의 극치를 볼 수 있는 두 자매의 방입니다. 이슬람 왕이 카톨릭 자매를 사랑해 이곳에 데려다 놓았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왕비의 방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벌집 모양의 석고 조각이 천장을 온통 뒤덮고 있는데요. 이 조각들은 왕비의 방에 걸맞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시면 굉장히 종유석 모양으로 많은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요. 저 구멍이 무려 4,4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그 빛을 받아서 저곳의 빛을 받아서 이 온 방이 보라색으로 반짝반짝 빛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은한 자수정 빛이 방안 전체를 감싸 흐르는 모습을 상상해 보니 왜 사람들이 이곳을 지상의 파라다이스라고 불렀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전 여기저기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라베스크 문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아랍어나 기하학적인 문양을 사용해 이런 독특한 아랍식 문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상이한 이미지들을 조합시켜서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테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효과에 따르면 우리는 복잡한 문양을 볼 때 복잡하게 인식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돌아서서 갈 때 아 복잡했다라고 느끼지 않고 아 크고 화려하고 참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테셀레이션의 미적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전의 성벽을 벗어나면 또 다른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14세기에 만들어진 헤네랄리페 정원인데요. 왕의 여름 별장이었던 곳입니다. 수로와 분수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물의 정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수목이 울창하고 사계절 꽃이 피고 지는 이 정원은 누구라도 휴식을 취하기에는 그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이 풍부했던 알함브라 궁전에서는 연못에 물고기를 키우고 정원 근처에는 텃밭을 가꾸거나 과수를 심기도 했는데요. 궁전 내 사람들이 자급자족하는데 충분했다고 합니다.